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토끼띠 하반기 9월 10월 운세가 궁금해서 왔는데요. 우선 1987년생 37대는 정묘생 토끼띠는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정묘생 토끼띠는 나쁘진 않았어요. 예. 근데 9월달 10월달은 또 더더욱 좋죠. 왜 더 좋냐면은 올해 문서운도 들어오고 또 이직운도 들어오고 창업운도 들어오고 또 운 자체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37살 정묘생 토끼띠들은 올해 개박의 운이라고 보이죠. 37살 됐으니까 아 이제 내가 40살 되기 전에 무엇을 또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꿈을 꾹 갖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9월달 10월달에는 도전을 해봐도 굉장히 좋죠. 후회 없는 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나쁜 일보다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달이니까요. 좋은 해를 꼭 잡아서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하면 구체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부르게 나이가 되기 전에 직장을 한번 바꿔보시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직업 바꾼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 요때 한번 잘 자기가 운이 들어왔을 때 다른 데로 이력서를 내서 자기가 추진을 하거나 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큰 행운이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또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 그러나 그 사업도 어떤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가를 잘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되겠죠. 또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영업도 업종이 자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자기하고 모든 그런 사업도 궁합이 맞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고 하신다 그러면은 실패가 없고 대박이 나는 그런 운세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 다음으로 1975년생 49대는 을묘생 토끼띠는 어떤가요? 을묘생 토끼띠들 금년에 이제 49살인데 올해는 경거망동한 것보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좀 실천해서 나간다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9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걸어간다면 실패보다는 굉장히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인생에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조언자가 하나 있다는 거는 자기 인생에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아왔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9월달, 10월달에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나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좋은 일들을 좀 내가 생각을 좀 바꾸면 나한테 가지고 있는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더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49살 그 토끼분들 건강 조금 조심하시고 멀리 출행하시는 거 조금 조심하시고 좀 자기 고집보다는 남의 좀 조언을 좀 잘 참고하셔서 경청을 하신다면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1963년생 61 되는 개묘생 토끼띠는 어떤가요? 개묘생 그 토끼띠 분들이 9월달, 10월달에는 더더욱 좋아지는 그런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 남들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고 가족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참 그래도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아왔구나 라고 자기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달이라고 보여져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건강에만 조금 신경 쓰시고 가을에 분턱에 서면서 산책도 좀 하시고 이렇게 자기 건강관리만 잘하고 사신다면 나쁜 일보다 가정에 좋은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겨서 기쁜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나쁨보다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운이 좋다고 해서 노력 없이 생기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노력을 좀 더 하셔서 더 좋은 그런 행운이 지금 생겼으면 좋겠고요. 단점이 또 뭐냐면 건강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면서 숲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좀 힐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좀 잘 챙기시고 집안마다 아주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겨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